한인 노인들이 메디칼 같은 사회보장 프로그램을 이용하는데 영어 때문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. 민족학교가 최근 한인 노인 315명을 설문조사한 결과 70% 이상이 영어를 읽고 듣고 이해하는 데큰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98% 이상은 한국어가 더 편하다고 답변했으나 한국어 통역 서비스 등은 여전히 미약한 것으로 지적됐습니다. 민족학교는 오늘 이 같은 사실을 발표하면서 카운티 공공복지 서비스국에 보다 적극적으로 한국어 통번역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촉구했습니다. 영어로 된 편지를 받거나 영어로 된 전화를 받게 되면은 불편하신 점이 많기 때문에 한국말로 된 메디칼 편지를 받고 메디칼 신청을 할 때도 한국말을 하시는 소셜 워커분하고 할수 있게 이런 언어적인 권리를 저희가 주장하고 이것에 대해서 저희 가족이나 지인, 사회봉사기관, 영로, 보건센터 등에서 도움을 구하는 노인들은 이 때문에 80% 정도는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고 이번 조사에서 밝혔습니다. 한편 민족학교는 메디케어 파트 D에, 즉 처방약 구입 시 혜택을 주는 프로그램의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11월 15일부터 12월 31일 안에 등록을 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.